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붙임머리를 합니다. 와, 한 번도 긴 머리를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길어봤자 요 정도? 어깨선을 살짝 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거든요. 그 쇄골뼈를 살짝 넘는 정도? 뭔가 머리가 계속 똑같고 하는 머리도 거기서 거기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붙임머리란 걸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이퀄 다이아몬드라고 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예약을 해서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긴 머리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옷을 조금 뭐 저랑 다를 바 없이 입긴 했는데요. 치마를 입어봤어요. 위에는 이런 느낌의 옷을 입었고 밑에는 약간 랩 치마인데 부들부들거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다 히트텍을 입었고요. 위에는 이런 느낌 카디건. 이런 느낌을 입어줄 거지만 춥기 때문에 요 자켓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저 머리 길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어색할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예전 회사 근처라서 기분이 요상하구만. 흉물하게 갑니다. 바로 옆에 있네요. 혹시 디카페인 있나요? 네. 아로 디카페인 하나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네. 혹시 여기에 가능할까요? 네. 네. 머리를 하고 사진 찍을 겁니다. 봅시다. 오랜만에 찍는다 이거. 이렇게 고요할 수가.
긴 머리 하루 필름은 처음인데 별로야. 어? 어? 어떻게 하지? 어? 우와 우와 나다. 이렇게 긴 머리의 여성이 나라니. 말이 돼?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저 붙임머리 하면 김경호 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105개의 피스를 머리에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대요. 근데 거의 지금 몇 시에 왔지? 12시 예약에 3시 반까지 했으니까 4시간 반 동안 서서 해주신 거거든요.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만족해요. 너무 예뻐. 이게 내가 맞는지. 그래도 이렇게 머리까지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 편집샵이랑 카페라도 좀 갔다가 집에 가려고요. 아깝잖아요. 헉, 머리 짱 예쁘다. 오랜만에 나이스 웨더 마켓. 모자 귀엽다. 저금통이에요. 제 저금통 캐릭터. 귀엽다. 우와. 헐, 저 여기 가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 지금 커피를 먹으러 갑니다. 원래 에스프레소 바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카페인이 찌는 것 같아서 테일러 커피로 갑니다. 테일러 커피. 세상에 발라먹을 나이키가 없어서 계속 사고 싶었던 모양을 사. 예쁘다. 끝에가 이렇게 예쁘게 됐고 꽃 같은 꽃.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버터 발라 먹을 때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 집에. 붙임머리 유인하면 정독해야 된다. 그리고 이따가 올리브영 들러가지고 두피팩을 살려고. 이게 건조해질 수 있대요. 좀 두피 케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왔어요. 어쨌든 지금 머리를 붙이고 왔는데 뭔가 내 머리가 아닌 것 같은 이 이상한 기분? 한참 남아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끼는 기분? 이렇게 뭔가 가방을 맸을 때 가방에 끼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그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제가 정말 그 머리에 있어서 되게 귀차니즘이 심한데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짱! 근데 제가 그 올영에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짜잔! 올영 세일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구매를 했다. 날씨가 좀 좋아져서 그런가? 저번 달에는 진짜 돈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뭐가 하고 싶은지 제가 갑자기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하울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클리오의 새로 나온 립이에요. 제가 그 클리오 팝업 갔다 와가지고 이 색이 너무 예뻐서 사려고 했는데 올영 세일을 기다리다가 샀습니다. 이건 촉촉이 아니고 매트한 컬러거든요? 요런 컬러? 요런 느낌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고 완전 봄웜한테 어울리는 컬러?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요거 샀습니다.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9호 히어 누드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추천하길래 안 살 수 없었어요. 요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발색하면 요런 색상? 와 되게 반짝거리고 약간 연어 색깔이에요. 연어 색깔. 발색도 되게 잘 돼요. 살살살 해주면 분홍기에 애교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앞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분홍분홍한 느낌. 그리고 짜잔 이거 샀습니다. 더샘
트리플 팟 컨실러. 요거는 팟 컨실러고, 요거는 다크서클 커버고, 요거는 붉은기 트러블 커버예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커버해준 다음에 위에 파데를 올리면 잘 커버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사고 싶던 아이템인데 이제야 샀습니다. 울령 세일이 날 너무 힘들게. 그리고 짜잔, 이거 샀는데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피부 관리 받으러 가면 마지막에 해주는 그 약간 비싼 팩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에 세일하니까 2,500원이더라고요 하나는 진정 보습이고 하나는 모공 관리, 유분 관리였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피 강화 팩. 이거 닥터포 헤어 거를 구매를 했는데 붙임머리를 했잖아요. 근데 붙임머리를 하면 더 건조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팩을 한번 사봐라 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끝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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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처럼 해주면 되는 건가 봐요. 열심히 한번 써볼게요. 바닐라코 제품이고 제가 촉촉이 립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각질이 나오지 않고 발색이 잘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립이에요. 이 위에다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촉촉이 느낌이죠?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되게 촉촉한데 발색은 잘 되고 촉촉한 틴트를 바른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수영을 배울 거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좀 샀어요. 레노마에서 이런 귀여운 오리가 있는 수영 모자를 하나 샀고요. 이거는 스포츠 타월. 수건 들고 가면은 물에 젖고 이러다 보니까 축축한 상태로 무겁게 들고 와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월을 하나 사봤고요. 이거는 이제 수경! 김서림이 잘 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립밤처럼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방 쌀 때 카메라를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가야 돼가지고 이런 기초용품들 있죠? 샴푸, 트리트먼트, 치약, 칫솔, 로션 여기다 담아갈 거예요. 와우! 우와! 뭔가 기분이 좋아. 요렇게 담아놓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주기. 짜잔. 예쁘죠?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안에다가 요거 캡을 넣었더니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실리콘 패드가 낫다 하셔가지고 준비하긴 했어요. 이거 가방은 매주 언니 유튜브로 보고 샀는데요. 비헤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그래서 바깥쪽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샤워할 때 따로 들고 갈 수 있게 이런 망이 있거든요. 물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담으라고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핑크 하늘을 산 이유는 뭐냐면 제 수영복이 핑크 하늘이라서 한번 그렇게 사봤습니다. 와 진짜 떨려. 긴장돼. 아무튼 저의 새로운 시작 응원해주세요. 강지 수영 화이팅! 아, 저는 이 아침 9시 출근길과 더불어 운동을 가요. 아니 수영을 가요. 정신이 없고 수영을 가려고 오늘 등록하려고 나왔고요. 시어언니랑 같이 다니기로 해서 언니를 태우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랑 퇴자이만이 저하되어 있어요. 저는 아침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시간 내가 깨있을 시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밤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찬 목소리 11시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11시가 없었다. 아무튼 오늘 수영을 첫 시작하지만 안에는 찍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후기를 열심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영 등록하러 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요즘 시간대 있으세요? 아니 3분대 가세요? 10시 생각하고 왔어요. 받았어요. 그래 시간이 없어서 우다다다 들어가야 돼. 여러분 수영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충 말리고 온 상태라서 이 붙임머리라는 게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라 집에 와서 이렇게 좀 펴주려고요. 위에 제 머리가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 경계로.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수영에 썰을 풀자면 일단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기셔가지고
수영할 맛이 나고요. 이제 락커룸에서 다 여성분들이 이제 샤워를 하려고 다 벗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수영복이랑 이런 거 가방 챙겨가지고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수영복을 입습니다. 머리도 긴 머리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수영복에다가 넣고, 그래서 딱 가서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초급에서 좀 기다렸더니 다들 물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준비 운동을 앞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하고 오늘은 뭐 했냐면 숨쉬기 이렇게 파 이거 배우고, 그리고 발차기, 그리고 킥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파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워낙에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사람들이 왜 수영을 아침에 가라는지 알겠다 싶은 느낌? 왜냐면 아침에 가니까 너무너무 개운해요. 아예 샤워까지 해버리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 수영복 입은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약간 초급에 계속 입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수영이 즐겁고 선생 얼굴이 재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배워서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해서 꼭 휴양지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제 수영 실력을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대박인 곳 가거든요. 뭐 하러 가냐면 점보러 가요. 대박이죠. 근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예약을 해서 갑니다. 가서 일, 연애, 올해 운세 이런 거 보고 와야지. 자, 본인은 일단은 그릇 네.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금액 이윤이 굉장히 강해요. 일반적인 여자 사주이지만 여자의 어떤 기운보다는 남자의 기운,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활동적이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적인 면에서는 좀 크다라는 거죠. 고집이 좀 세죠, 일반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룰 안에서 완벽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좀 강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인드는 배려심도 많고 사람을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도 있어요. 본인의 원성격이고 본인 자신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동수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변화가 몇 번 될 수가 있어요. 작년 운을 보면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갑진 연도가 됐어요. 하고 싶은 일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기가 올해 2024년도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시기다. 전체적으로 이제 운의 흐름을 보면 33살부터는 인사신 사명살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 시기부터는 계속 금전운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결혼의 운은 33세에 결혼운이 들어와요. 아니면 37살. 그 내년에 운이 좋아요. 문서를 한다든지 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어려운 게 있잖아.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본인은 원래는 이제 굉장히 명예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사주원국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이제 활동력이 본인이 크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제 사주가 그게 타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런 사주는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또 살림 내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지. 마음 또 올게. 얼굴도 이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아니요. 잘 될 거야. 이제. 네. 3년만 참아. 네. 여러분,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영어 수업 같은 것도 하다가 이제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다를 떨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모공 관리, 유분 관리고요. 7, 8스푼에 물을 부어 오케이. 7, 8스푼을 부어올게요. 오. 신기하다. 막 엄청 끈적끈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떼줘요. 됐다. 우와.
일단 저의 사주는 가장의 사주래요. 이거 하고 말하니까 되게 웃기긴 한데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많고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 뭔가를 하려는 그게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평소에 사주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힘들 때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온라인 사주 같은 걸 봤는데 확실히 금이 많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배려심이 많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다가 네가 번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걸 좀 조심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3살에 대박을 친다. 그래서 아 도대체 33살에 어떻게 대박을 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도 그렇고 갑자기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 운도 계속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의 일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만약에 배우자가 생겨도 만약에 트러블이 있다 하면은 일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뭐 이게 맞는 말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명예욕이 되게 세대요.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명예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의 이재용이다 막 이런 식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잘 안 알려져 있는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방식일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너도 너무 바빠서 잘 못 만나는 그러니까 너무 배우자랑 붙어있게 되면은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수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번 해는 너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작년에 엄청 힘들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작년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뭔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잘 맞추시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징그럽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언제 잘 될지를 생각하면 힘든 것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간 거였거든요.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 덜 힘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종로 가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친구들이랑. 어쨌든 그래요. 이거 좀 팩 좀 하고 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원해. 우와 되게 촉촉해. 우와 진짜 촉촉해요. 대박이다. 이거 대박인데? 아니 이거 대박이다. 헐 완전 우와 완전 촉촉해 보이죠? 저 지금 패드를 이렇게 닦아낸 상태거든요? 흡수가 됐으니까 패드로 기초로 닦아줘야 될 것 같아서 기초로 닦아줬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보이죠? 약간 말랑말랑한 거. 키엘 클리어리 코렉티브 다크 스팟 솔루션이라는 에센스인데 진짜 좋아요. 좀만 발라도 쫀쫀하고 너무 좋아. 이제 조금 일 좀 하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또 내일 뭔가 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되게 뭘 많이 사부작사부작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길어진 머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증사를 너무 예전에 찍었었어가지고 긴 머리로 찍으려고 번지나방에 가는데 그 전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니까 글로우디에 가는 중이에요. 양재 쪽에 있어요 글로우디가. 그래서 지금 약간 긴장 중. 강남 쪽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용기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펑크 난 이후에 뭔가 겁이 많아졌어요. 도착. 맛있죠? 이런 건 맛있어. 오늘 어떤 느낌을 하고 싶어요? 제가 긴 머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웨이브 괜찮지 않을까요? 그니까 근데 막 과한 웨이브 말고 말고요.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 근데 머리 잘 붙였네. 그렇죠. 잘 붙인 것 같아. 저도 안 어울릴 줄 알고 자연스러워. 그랬는데 근데 이거 진짜 잘 붙이시네요. 그렇죠. 진짜 머리색을 어떻게 이렇게 저도 감탄했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이랬는데 갈색도 색별로 쫙 있어. 그래서 이걸 핏을 맞춰가면서 아 염색한 게 아니라? 네. 우와 다른 사람이다. 너무 예뻐.
짱이다 짱. 이 상태로 운전하고 조심히 가야지. 와 언덕길 모임. 정신이 없지? 지역은 진짜. 그니까 나 무서웠어.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지나방이 구로 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한번 잘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리뉴얼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리뉴얼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커졌는데? 와우 맛있어. 우리야. 네, 짱 넓어지. 네, 우와. 아, 우와. 완전 촬영장 같다. 촬영장. 여긴 뭐야? 드레스 이거 메이크업 그건가? 별건 아니야. 어머 세상에. 어머 감사합니다. 디퓨저는 어디 갔어 진짜. 어머 세상에. 뭐 아무것도 안 사도 되는데. 살짝 얼른데 두만 딱지. 어 맞아요. 완전 딱이다. 고마워. 와 선생님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저 이거 해볼래요. 풀톤이요? 와 졸라 잘 나와. 호리존 보세요. 대박이죠. 이제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돼요. 완전 단독 공간. 배경 컬러. 오 이것도 너무 예쁜데. 1번. 1번. 2번. 오 2번도 괜찮아요. 2번이 버터색. 3번. 아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웜이죠? 웜이죠? 이거 아니면 피치? 뒤에 게 더 예쁜 거 훨씬 같아요. 옐로우? 이걸로 할까요? 네. 그냥 인간 버터네요. 네. 근데 진짜 화장이랑 대박이야 머리까지. 아, 이대로 그냥 찍어서 살고 싶어. 이렇게 가면 있었어. 잠깐, 찍고 선생님. 싶어 아침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먼지나방 언니한테 찍은 첫 번째 증명사진. 이게 제일 그나마 최근 증명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뉴얼 해볼게요. 이때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 왜 땀이 흘러? 이런 건 아예 밝은 거고 좀 더 밝게 찍은 느낌. 좀 더 어둡게 찍은 느낌. 근데 이 느낌 좀 새로운 거 같긴 해. 완전 좀 다른 느낌이야. 정면으로도 한번 찍어보자. 이거 예뻐요. 이거 저도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자연스럽고 그쵸? 무적에 있고 딱 현승연에 나가 될 것 같죠?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가에 왔습니다. 본가에 와서 엄마 밥 먹고 보리랑 인사하고 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첫 번째 짜잔 대박이죠? 저는 이거 증명 화보 패키지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그리고 요렇게 두 장 그리고 증명사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여섯 장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되게 오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긴 머리를 하고 영상을 찍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 여러분들도 어색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긴 머리를 내가 언제 뗄지 모르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온 건데 우리가 3월이면은 뭔가 많이 시작하잖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찍으러 가면은 되게 기분 전환되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딱지들이 가면 할인을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화보처럼 찍으면 12만 원이거든요. 강직구 보고 왔어요. 저 딱지예요. 라고 하시면은 10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대고 가져가지고 한번 사진을 꼭 찍고 오세요.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꽤나 마음에 든다는. 그래서 이것저것 뭔가 기록으로 남겨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화장을 아까워서 못 지우고 있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사진을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꼭 기록하세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나를 기록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되게 새로운 거를 많이 해보는 영상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번 주가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너무너무 저는 찍을 때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보면서 좀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하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세요. 안녕.